초토반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면이? 제가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탄력 가득한 생면에 채소 듬뿍 올리고 사르름 가득한 시원한 육수까지 부어주면 이게 바로 다림표 냉라면. 무더위도 이 한 그릇이면 끄떡 없겠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면 다루는 건 오직 달인의 몫? 그렇죠. 저렇게 힘이 필요한데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팔 힘이 굉장해요. 장사예요. 달인의 팔 굵기는 같이 일하는 직원의 두 배. 그렇다면 맨손으로 따지도 않은 새 맥주캔을 찌그러뜨릴 수가 있을까요? 한 입 한다는 동료도 실패. 안 돼? 무리예요. 그죠? 하지만 달인 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터져버립니다. 세심한 라면 삶기의 기술 속에 이런 괴력이 숨어 있었네요. 맨손으로 맥주캔을 비워버린 달인. 달인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거. 너무 무리한 못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잡지째? 네. 그렇다면 더욱 강도 높은 미션. 전과와 비슷한 두께의 잡지책을 찢어라. 힘은 물론 기술까지 필요한 이번 미션. 가능할까요, 달인? 한 달임을 써보는데. 거친 교효가 시작되더니 조금씩 찢겨지는 잡지책. 자력 시효로 순식간에 바뀐 주방. 마술 같기도 하고 자력 같기도 한 모습인데 결국 잡지책이 두 동강 나버립니다. 저도 저한테 이런 경력이 있을 줄 몰랐어요. 와, 요리야 경력에 감사를 해야겠네요. 달인의 초의 능력을 길러준 요리 경력, 이제 빛을 발할 때입니다. 두 눈이 반짝! 손님들 이목 집중시킨 놀라운 광경은 면이 날았다?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무섭게 다른 면체를 이용해 생면을 확 낚아채는 달인! 아무래도 손님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음식 맛도 맛이지만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까지 좀... 손님들에겐 맛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정대성 달인. 공중에서 면을 낚아채는 것은 기본, 자유자재로 뜰채를 이동시키는 기술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오랫동안 면 뽑을 하시니까, 면을 뽑으시니까 역시 달인다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하려면 얼마 노력은 했을까? 냉라면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고명 달걀. 아무리 냉라면의 달인이어도 달걀 삶는 건 평범하다 싶었던 이때 달걀을 면체 사이에 넣는다? 그리고 재빠르게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달인. 흔들고 또 흔들고. 아니 달인, 달걀 삶다 말고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달걀 껍질을 빠르게 까주는데 어느새 뿌연 속살 드러낸 오동통한 깐 달걀. 라면에 달걀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손님이 갑자기 몰리시면 달걀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까야 되는데 달걀이 뜨겁다 보니까 이게 손으로 깔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흠집을 내가지고 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 흠집을 내서? 예. 그러면 이제 손만 대면 이렇게 바로 떨어져 나가도록. 라면은 뜨거워야 제맛이란 편견을 버려라.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안성맞춤인 시원한 냉라면 한 그릇 어떠십니까? 면 삶을 때부터 달걀 껍질 까는 순간까지 이 냉라면 한 그릇에 달인의 무수한 기술이 녹아있습니다. 이게 다 라면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할 일들. 많은 기술도 연마하시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대단하다고 느끼죠. 잠깐 한가한 틈을 타서 식사를 하는 정대성 달인. 라면을 그렇게 만드시고 식사도 또 라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쉴 새 없이 면발을 흡입하시는데 계속 제가 먹을 때 없어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초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는 그런 느낌. 라면과 연애 중인 달인, 라면 없인 못 사시겠어요? 라면 너무 좋아해서 맨날 가방에 쌓아놓고 다니고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쌓아놓고 하루에 두 개도 먹고 세 개도 먹고 거기에 또 뭐 첨가해서도 먹고. 가방에도 라면 막 갖고 다니시라고. 네가 말했어. 네? 네가 말했지. 아니요. 가방 어딨어? 직원들의 증언처럼 정말 달인의 가방 속에 라면이 있을까요? 가방 안을 슬쩍 보니 정말 라면 봉투 꽉 차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끊임없이 나오는 라면 봉지들 종류도 각양각색. 여기도 있어요. 가방 말고. 아니 근데 가방 속 라면이 끝이 아니라고요? 네? 선반 속에 숨겨둔 라면까지. 이번엔 일본 라면이네요. 일본 라면도 사서 먹고. 이거 없어지면 불안해져요. 이거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돼. 달인의 주변은 손만 뻗으면 전부 라면인데 달인의 라면 사랑이 느껴집니다. 보세요, 든든하고.
때부터요? 네, 일본 유학하다가 제가 라면에 제가 어릴 때부터 라면을 계속 좋아했었고 일본에 있을 때